아, 구슬까지 하긴 힘들지. 띵띵. 연장권 쓴 사람이 제가 배 이름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땡땡땡땡. 무작위 함선 테세우스. 아주 강력한 함선이죠. 테세우스. 나르 빈. 승무원 되고 싶으면 빨리 캣을 지불해라. 선착순으로 받겠다. 캣을 지불해. 오케이. 에그. 에그 밥. 나를 태워주세요. 라스트 실장. 슬러그 종족이었으면 지불했을 텐데 아쉽게 됐네요. 등. 지존 인혁. 아씨. 원. 오케이. 순서대로 제가 승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 가자. 락다운 폭탄이랑 스턴밤이 있는 함선인데. Blows osm 774. 하. 일단 승무원을 빨리 모아야 돼. 내후. 거대한 외계 거미. 첫 이벤트부터 아주. 태워주세요. 아, 스피드. 진짜. 진짜 개똥망 게임이다. 라니였으니까. 근데 저기 도망가려고 해가지고 무피해가 안될것 같은데? 야, 큰일났는데 이거? 야, 내가 망했다. 님 유전자 시설 있는데 외계검이 왜 무시하나요? 야,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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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이번 패는 망했어! 그냥 꺼지라고 빨리! 비에차 잘못했으니까! 와, 처음부터 왜 이래?
와, 완전 망했네. 첫 인카운터부터 완전 그냥 개망했어. 뭐야, 아무튼 타면 되는 거지. 미안합니다, 선원분들. 이번 배는 망한 것 같습니다. 대대로게, 대대로게. 아, 첫 이벤트가 이렇게 뜨면 망해야지 뭐. 뭐 어쩌겠어. 님들 솔직히 내년엔 하나가 우승할 듯. 아, 완전 망했네. 텔레포터. 퀘스트 보스로. 외계검이 들이받고 뭐 좋은 이벤트 있어? 아, 뭐야. 아이, 그 다 왜 이래. 아, 이런 시부럴. 얼럭 새끼소모 빠르게 하려고 일부러 초반부터 조지는 거 보소. 아, 진짜! 아이, 씨발, 시작하자마자 개 같은 새끼들만 잔뜩 있네. 와, 드디어 부셨다. 천만 게임인 걸 탓해라 이 새끼야. 천만 게임 맞으니까. 와, 진짜 개 작살났네. 이 게임은 처음에 인카운터 뭐가 뜨냐가 참 중요한데 개같은 함선들만 만나서. 망해버렸어. 라니우스는 치료를 못해. 얜 죽어야 돼. 쟤는 산을 공기 빼서 죽일 수가 없어. 아, 진짜 완전 존망했네. 초반에 이렇게 역대급으로 망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망해도 적당히 망하는데 이거 완전 망했어 그냥. 와, 진짜 이벤트 뜯는 거 봐. 진짜 역겨운 수준이다 진짜. 아주 거지 같아요. 라니스 죽일 걸.
솔직히 자살 기능 있어야 돼 이거. 아! 진짜 전설이다. 와,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길 수는 있겠네요. 하나하나 붙여야 된다. 얘 근데 근접숙녀는 금방 찍겠네. 아 하지마! 내가 진짜 너 죽여버리지. 봐주지 않겠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이 배의 그나마 장점은 처음부터 배양실이 2렙이라는 거지. 주먹은 좀 맵겠네. 일단 빨리 승무원을 구해야 되는데. 죽으면 살아나요. 드래곤볼을 살리면 됩니다. 아이씨! 안 돼! 오케이. 우주의 먼지가 되었다. 짜잔! 새로 깔끔하게 태어났습니다. 와우! 로봇팔이나 사자. 저거밖에 믿을 게 없다. 더러운 노예상인! 제발! 제발 멘티스 노예를 키워주세요. 제발. 이거 락다운을 걸면서 가야겠는데? 일단 부셔야 돼가지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제발!
아우 진짜 먹고 살기 존나 힘드네. 그래도 멘티스 나왔어. 좋아. 이 친구는 아까 순서대로 무용. 어? 이렇게 해야 되나? 무룡. 대충 느낌 사니까. 죽어가는 배라니. 또 이제 떡상이야. 강습인원 3명이라서. 떡상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지금 타면은 100배 가능. 아, 또 위유실 입고 난리야. 아, 진짜. 승무원도 3명이나 있네. 이게 더블 KO야? 2대1 매치! 이걸 줘? 빨리 좀 부셔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왜 안 끝나? 소형 폭탄. 사출되고 야, 스몰밤 개쩌는 게 나왔네? 이런 락다운 스턴 이런 거보다 스몰밤이 훨씬 낫지. 좋아요. 나름 안정화 됐죠? 이 정도면 안정화라고 할 수 있지. 돔 좀만 모은 다음에 쉴드 1렙만 만들면은, 어? 반응로 개선. 미사일 좀 맞네. 오케이. 좋아, 좋아. 그러면은 50원, 8원만 더 있으면 된다. 아이씨. 졸사면은 안 돼.
돌탄 보호막에 완전. 성운 가기에도 연료가 별로 없는데. 아, 이런 씨부랄까! 드론이라도 포기하겠다. 이거 근데 이거 납치되는 건 안 살아나지 않나? 충전 거의 완료되면은 도망가야겠네. 이 뭐야? 이걸로 만족해야지. 피 좀 덜 달았으니까. 이걸로 만족해야지 뭐. 어쩔 수 없어. 진짜 개똥 같다. 공격하라! 아, 또 의무실 있어? 그래도 스몰밤이 있으니까. 진짜 개같은 게임이야. 와, 정말. 와, 진짜 병신 게임이지. 이건 솔직히 너무하잖아. 와, 이건 진짜 너무했다. 뭐야 니들, 빨리 죽어. 새로 태어나. 연약한 육신을 버려. 다시 태어났다. 이러면은 미사일만 안 만나면은 이런 말 하면 근데 미사일 나오는데. 아! 14원 남았는데 상점 진짜. 스탠반 팔아버리고 술이나 잔뜩 합시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인카운터에서 연료가 잘 뜨길 바라야지 뭐. 아, 진짜! 미쳤냐고! 와, 이건 진짜 개 같네? 버렛2야, 게다가! 쉴드 업하니까. 조롱하는 것 같아.
그래도 부수긴 부셨다. 이거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만 잡긴 잡아요. 얘가 도망 안 가기 때문에 천천히 피일찍 가가지고 멘티스 죽는 거나 저거 경험치 먹는 거나 얼추 비슷할 것 같은데? 가서 그냥 죽을래? 근데 이거 잘못했어요. 여기에 폭탄 떨어지면은 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이 보냈는데 여기에 폭탄 떨어지면은 그냥 그야말로 대참사야. 이거 하나씩 깨가지고 그냥 천천히 하죠. 천천히 여유 있게. 얘가 벌써 노란 주먹이라서 꽤나 잘 싸움. 지금 원펀맨 됨. 강습 드론? 강습 드론을 쓰는 사람 있어? 그 처음에 강습 드론 주는 애들 말고는 안 쓰지 않나? 강습 드론 너무 전력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일단 문제는 통제가 안 돼. 지 꼴리는 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잘했다. 아주 잘했어. 새로 태어나라. 뿅. 오메. 잠깐만, 이 무기가 전투 준비! 어 뭐야? 무기가 다 나와? 씨발? 이 말이 돼? 이게 무기가 다 나온다고? 어떻게? 와, 들어가. 낭매 느려서 다행이야. 잘했다. 모두 귀환해. 새로 태어나라. 나약한 육신은 내던지고 새로 태어나도록. 스킬 안 써도 돼요.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밖에 운영 못해. 뭐 엔지니어 만나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어. 피 없이 강습하는 것보다 낫지. 해적을 공격한다! 아이런 빌어먹을. 제발 미사 한번 피해주세요, 형님. 형님! 어림도 없지, 쉴드에 맞기. 방어 드론 마크 1, 이건 좋네. 자, 새로 태어날 준비하고. 몇 번이고 죽어도 다시 일어나는. 장하다. 61원 모았는데 그래도? 1, 2, 3, 4, 5, 5. 5까지는 가볍게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벤트가 뜨려나? 아! 아 자꾸 왜 이래요. 아 진짜 너무하다. 그래도 시간만 죽치고 있으면은 이기는 전투라. 안정적으로 이기겠네. 무기심만 푸시면. 라니우스 한 명 있는 게 참 편리하군. 원래 이런 거 만나면은 꼼짝없이 참았다가 도망가야 되는데. 무기심만 뽑으면 된다. 죽여. 보통 한 섹터 한 4, 5는 가야 강습선이 무기를 갖추니까. 무인선 만나면 참 피곤해. 뭔가 빨리빨리 부셔봐! 아니 이거 하나 부시는데 얼마나 걸리는 거야! 아 힘을 못쓰네. 멘티스도 그냥 가서 죽으라고? 네온카구나. 그래도 경험치 조금씩은 쌓아야지. 이게 조금씩 쌓여도, 쌓여서 그래도 또 녹색은 채워야 된다고. 아무리 우리가 막굴린다지만 노랭이는 아니어도 녹색은 채워야 돼. 한 칸 남았다. 이거 때려라. 응?
자, 살려줘 준비하고. 3일 19. 오. 좋아요. 연료를 많이 얻었네요. 1, 2, 3, 4? 4? 4 애매하네. 3으로 만족해야겠다. 텔레포터! 오! 멜로니! 너도 인간폭탄에 합류해라. 4명 강습은 또 느낌이 다르지. 이 친구는 NG 지망생이긴 했는데 귀찮으니까 라루엘 같이 인간 폭탄을 하도록. 아! 하필 또 저거야. 아, 개 짜증나네, 진짜. 드론이 멈출 때까지만, 오케이, 멈췄다. 오! 안돼! 안돼! 피해! 오씨! 자, 너희도 새로 태어나고 엔지니어는 경험치 좀 쌓자. 라니오스는 산소를 빼기 때문에 혼자 고독하게 있어야 돼요. 태생이 고독한 친구입니다. 에이. 반란군 점령구역. 여기서 상점이 야, 너무 신난다 진짜. 이 개같은거 엔지도 한번 새로 태어나면 안되겠다. 너도 새로 태어나고. 아, 얘 인혁이가 피가 좀 없네. 얘는 근데 새로 태어날 방법이 없어. 자연스럽게 죽어버려야 돼.
자연사야 돼, 자연사. 스몰밤? 굉장히 극단적이시군요. 말하는 게 아주 강경파야. 아, 진짜 미쳤나봐! 야, 이거 조졌는데? 막 보내야겠다 이거. 일단 저 크고 아름다운 거 제발 멈춰! 조졌다. 이건 진짜 조졌다. 와, 씨발, 이거 뭐야! 와, 진짜 말도 안 돼! 그 와중에 해킹, 저 빛나는 거 실화냐? 막판에 배에 잘못 탔어. 잘못된 배에 탄 거야. 인생은 그런 것이지.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해.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너무 운이 없었어. 미안하다. 어쩔 수 없었다. 오늘은 안 될 날인가 봐. 나중에 봅시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저 크라켄 봐라. 너무 끔찍하군요. 게임 뭐 하냐고요? 대충 뭐 똥겜 좀 하다가 또 다른 것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샤워나 시원하게 하겠군요.
리사지요? 아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주총회 게임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풀타임을 내부적으로 가지기로 했습니다. 拜拜。